안녕하세요. 꼼쇠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락산 등산 코스를 안내할까 합니다. 오늘 수락산 산행의 들머리는 장암골에서 시작합니다. 벌써 매화꽃이 활짝 피었고 벌들이 꿀따기에 바쁘네요. 등산로 입구에는 각종 산악회에서 마련한 산행 코스 상품들이 게시되어 있어요. 노강성원을 지나갑니다. 송림사 모습입니다. 오늘 산을 간척하는 일행들입니다. 여기는 기차바위 오르는 능선에 도착해서 첫 번째 쉼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차바위로 가는 능선입니다. 기차바위 오름을 끝내고 정상을 향해서 요 깔딱하게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수락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수락산 정상에 태극기가 펄럭이네요. 오늘 꼼쇠TV는 장암역에서 출발해서 기차바위를 통과하고 이곳 수락산 정상까지 등산로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락산 등산을 오실 때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하산길입니다. 경치가 참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이 대구인데 망원경 인수봉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도봉산 정상입니다. 앞에 보이는 정자는 매월정입니다.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소락산 진달래 냄새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이런 별천지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산채와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